무지개실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원형뜨기로 이렇게 원형뜨기를 했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귀가 완성이 되겠죠? 무지개실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원형뜨기니까 이렇게 잡고 꼬아주고 열코를 잡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콘지 꼭 세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좀 뻑뻑하네요. 돗바늘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넓혀주세요.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조여주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 똑같아요. 원형뜨기는 여기선 다 똑같아요. 일단 빼뜨기를 해주시고,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 늘려뜨기 하시는 거예요. 코마다 늘려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2단에선 이제 20코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20코가 만들어졌고요. 마무리까지 지었고 기둥코 세웠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은 첫 코만 늘려주세요. 일단 짠, 첫코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 첫코 눌렸고, 지금 22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번 늘리고 중간에서 한 번만 늘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코에서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열 번째. 그 11번째 코에서는 늘리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여긴 두 번만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진 반반씩 나눠서 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볼까요? 22코가 되는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코 나왔네요. 얘는 좀 색이 다르니까 코를 세기가 좀 편하긴 하네요. 그러면 첫 코에 또 넣고 마무리 해주시고. 이거는 조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최대한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은 짧은뜨기만 계속 하시면 돼요. 여덟 번째 단까지,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단까지 다 하시고 여덟 번째 단에서는 색실을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일곱 번째 단까지 떴어요. 그 다음에 실을 흰색 실로 바꿀게요. 빼뜨기까지만 해주시고 잘라서 귀에도 소문 안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여덟 번째 단 시작하는 거죠? 꼬리 넣고, 기둥코 세우고, 첫 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계속 열 번째 단까지 짧은뜨기로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 단을 더 이렇게 짧은뜨기로 뜨겠죠? 열 번째 기둥코까지 세웠어요. 그럼 열한 번째 단은 첫 코를 줄여주세요. 첫 코에서 줄이고 이것도 두 번만 줄일 거예요. 여기서 줄였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줄이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에서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짧은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13번째 단까지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두 번만 줄이는 거죠. 첫 코에 한번 줄이고, 그 다음에는 아홉 번째에서 한번 줄이고, 그 다음 13번째는 첫코 줄이고, 여덟 번째에서 한번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자, 13번째 단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14번째 단까지는, 14번째에서 마지막 단, 18번째 단까지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떠주시는 거예요. 쭉, 짧은뜨기로만.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줄이는 거 없고,
늘리는 거 없고 짧은뜨기로만 쭉 18번째 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